결론적으로는 권력과 언론이 유착한 권언유착, 정부와 언론이 유착한 정언유착,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 뭐 정부의 권력적인 작용이 있었다. 이 정부가 활용해가지고 기획을 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상혁 위원장의 자체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를 정언유착이라 해갖고 MBC와 정권이 미리 계획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권언유착, 정언유착이라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맞대응 수준의 소설이 있죠. 이동재 한 명으로서 꼬리 자르기 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게 조민주도 계속적인 수사를 하다 보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프리미엄 콘텐츠 OTT 웨이브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경애 변호사가 폭로한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작전세력 주장.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검언유착 보도 나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 왜 이걸 권언유착으로 연결시키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가방이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예, 우선 의원님께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지난 3월 31일 날 MBC에서 이게 방송이 됐습니다. 예.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예. 그래서 당초 언론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다. 검언유착으로 표현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사실관계, 연관성이 희박하니까 요 사이 와서는 강요미수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강요미수에 대한 의혹도 일부 그 이동재 전 기자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있을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권력과 언론이 유착한 권언유착, 정부와 언론이 유착한 정언유착, 예,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검언유착이나 정언유착이다. 예, 정언이나 정언이다. 권언이다. 예, 예. 근데 정언유착이라고 하면 그 MBC와 정부가 미리 짜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 예. 결국 뭐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권력적인 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3월 31일 날 MBC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검언유착이 있다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한 3, 4개월 동안 MBC 보도 이후에 여러 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이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죠. 예. 그래서 쳐내기 위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게 작용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수사 뭐 지휘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한 4개월 뒤인 7월 18일 날 KBS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예. 여러 가지 그 어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의 그 어떤 그 어떤 녹취록을 조작을 해서 잊지 않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틀 뒤에 MBC 보도가 또 했습니다.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정권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국 방송까지 이렇게 조정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반박하는 쪽에서 보면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재 기자가 이철 측에 편지를 보낸 것이 2월 달인데 그리고 MBC가 네, 보도한 건 3월 말이고 어떻게 3월 말. 예. 어떻게 정언유착이 될 수 있느냐. 타임라인이 이동재가 이철한테 편지 보낸 게 훨씬 그보다 훨씬 먼저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이동재 기자가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마 정보나 제보를 받고 그 밸류 인베스먼트 그 사장한테 여러 가지 어떤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번 네 번의 편지도 보내고, 예, 또 여러 가지 아마 접촉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 뭐 기자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보가 제보가 잡히면 여러 가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뭐 감옥에 있는 분이 나오지는 못하니까 그 대표 측근 지모 씨를 통해서 내 보내가지고, 예, 전반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MBC에 녹취되고
또 이걸로 또 방송이 되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저희 전체적인 기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 당에서는. 지금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동재 기자가 취재 욕심, 본인의 혼자의 취재 욕심으로 인해서 이철 측에서 편지, 이철 측에 편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걸 네. 나중에 이 정부가 활용해가지고 기획을 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예. 그 전체적인 작용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그렇게 돼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MBC가 보도를 하고 KBS가 보도를 하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하고 또 MBC가 보도를 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다.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따가 열린민주당 강희석 최고위원하고 전화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네. 뭐 그건 얼마든지 예. 좋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것은 권경애 변호사의 글입니다. 그 본인 SNS에 올렸는데 현재는 물론 삭제된 상태지만 네네. 그 내용을 보면은 MBC가 3월 30일을 보도하기 직전에 네네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화한 건 맞지만 MBC 보도 이후에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권경애 변호사도 자신의 기억에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이건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것만 봐도 정원 유착임이 확실하니까 뭐 특검을 하든가 뭐든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네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아나운서께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 전체적으로 팩트가 조금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잡아주세요 그러면. 예. 우선 첫 번째 그 페북을 어제 삭제된 페북이 있습니다. 예. 그 삭제된 페북에서는 한상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예. 그리고 한상혁에 대한 반론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그 MBC 이후에 전화를 했다. 예. 그런데 한 2시간 전 3시 반에 다시 권경애 변호사가 페북에 올렸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그 3월 31일 오후 9시경에 전화한 것은 맞다. 예.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 직접 전화 받았다. 1시간 반까지 전화했다. 거기에 넣은 내용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된다. 또 윤석열 장모와 부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내가 그 부인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다. 나쁜 놈이다. 또 한동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권경애 그 변호사는 그 한상혁 위원장하고 통화할 때는 한상혁 위원장한테는 분명히 그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MBC 보도에서는 전혀 그런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예, 예. 이런 걸 보면은 벌써 그 한상혁 위원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뭐 저희들이 판단이 맞다고 지금 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한상혁 위원장은 MBC 보도에 한동훈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은 한동훈 이름을 이야기하는지도 않았지만 모르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당연히 한동훈이 알았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이것만 봐도 정원 유착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특검 말고 또 뭘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상혁 위원장의 자체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그걸 쓰고 있는데요. 우선 그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이 그 어떤 방통법 위반이고 예. 또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공작 방송 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방송법 내지 형법에 의한 직권남용 업무방해죄가 해당됩니다. 예. 거기에 곁들여서 채널A의 어떤 재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송법이라든지 형법에 의한 직권남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고요. 아마 내일쯤은 아마 접수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가방이 저희 차원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지금 요청해놓고 있고요. 예. 앞으로 방송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이라든지 항의 시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고발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또 현안 질의와 사퇴 요구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네네. 뭐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건 여당이 그 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 그저 원내대표께서도 특검이나 국조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여당과의 협의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어떤
조치상으로 특검이나 국조도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사퇴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퇴를 거부하면은 저희들로서는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 한상혁 위원장 위법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행위가 되고 대국민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를 소상히 알리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기소도 하지 말고 수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이거는 검찰이 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따라야죠. 지금 이번에 검찰이 그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도 적시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난번 녹취록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면은 그 한동훈 검사장이 아, 네, 그 유시민 그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 비리 관련 그 관심도 없다고 예. 별로 관심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 그 외에는 뗄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을 공모 혐의로 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공소장이 적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앙지검에서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핸드폰 비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건 예, 그거는 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도 못한 사람들 특히 그 그렇다 보니까 이 검찰 조사에 검찰 조사를 받을 응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특히 그 추미애 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별 사건 같지 않는 사건의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특검이나 국조 해야 한다고 말씀입니다만은 여당이 제가 봐도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방법이 많지는 않으니까 아마 야당에서는 그래도 국민 여론에 조금 기대려고 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겠죠. 저희들은 팩트 뭐 없는 사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있기 때문에 팩트대로 사실 조사하고 수사 통해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혀라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가방이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황희석 국장님? 네요. 야, 예. 나와 계십니까? 네, 예, 나와 있습니다. 예. 황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에서 박성중 의원 인터뷰 하시는 거 들으셨죠? 아, 이제 못 들었습니다. 아, 못 들었습니까? 예. 네, 예, 이 사건에 관해서 박성중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이 됐다. 기획된 것이다. 결론은? 정언 유착이다, 권언 유착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소설입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2월 달부터 이동재와 한동훈 검사가 이철 대표를 협박해서 뭔가 진술을 받아내려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MBC가 이에 대해서 제보자로부터서 연락을 받고 취재에 들어간 게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11일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3월 25일 날 간단히 이철 대표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됐고요. 예. 그 다음 날 3월 26일 날에 그 제보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듣습니다. 예. 그로부터 며칠 뒤 3월 31일 날 이제 MBC가 있었는데요. 뭐 제가 3월 26일 날 제보자를 처음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도 다 있고요. 예. 그것은 이미 검찰 쪽에도 다 제출이 된 상태고 MBC 기자도 여러 차례 지금 출석을 해서 검찰에서 본인들이 3월 11일부터 취재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다 이미 설명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이동재와 네. 한동훈 또 이동재가 편지를 쓴 시점을 보면 2월 달인 것이고 네. MBC가 첫 그 취재를 한 게 3월 11일이고 최고위원이
제보자 지모 씨를 만난 건 3월 26일이고 보도는 31일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정원 유착이라 해갖고 MBC와 정권이 미리 계획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던 정치 공장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오히려 뭐 권한 유착, 정원 유착이라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맞대응 수준의 소설이죠.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좀 크게 불거졌는 게 권경애 변호사가 쓴 SNS 글입니다. 네. 그 글에 보면은 MBC의 한동 MBC와 한동훈과 채널 A 기자 또 그리고 제보자 이게 한동훈이 반드시 내쫓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참고 있어라. 이 말을 정권 핵심 인사가 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아니냐 이렇게까지 간 상태거든요. 이 네.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권경애 변호사 SNS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예.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듣기만 한 건데 그에 대해서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 권경애 변호사와 그 통화를 한 일시를 다 공개를 했더군요. 예. 이미 보도를 나기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보도난 뒤에 통화를 했고 예. 통화의 내용도 권경애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다. 예. 그러니까 이미 뭐 보도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어떤 권한 유착이고 정원 유착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추측을 가지고 했고 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허위 사실을 좀 유포한 것까지 나아간 게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권경애 변호사 이야기는 전화 시점은 자신이 착오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는 보도 나가기 전에 전화를 받았다고 SNS에 썼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을 봤을 때 보도가 나간 후에 전화를 받은 것 같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한상혁 위원장이 뭐 한동훈 이야기도 하고 또 검찰총장 이야기도 하고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상혁 위원장하고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립니다만. 근데 그 만일 권경애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중립을 지킬 필요성이 있는 방통위원장이 처신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방통위원장하고 저기 권경애 변호사하고 어떤 그 예전에 어떤 인적 관계가 있는 모양이죠. 서로 예. 잘 알고 예. 뭐 그런 친분 사이가 있다면은 서로 타칭 대화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에 공적 관계에서 정말 모르는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제 친구나 누구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사적인 자리에서 야 이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인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겠죠. 예.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정도만 생각하고 이것을 마치 권한 유착이고 정원 유착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자체가 약간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지금 황채고는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가 기소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실패한 수사, 잘못된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동재 기자는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구속 기간이 20일 안에 모든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제한이 있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근데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검사가 구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상의 어떤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재 기자를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동훈과의 공모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만 기소한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예. 아직까지 뭐 제가 볼 때는 더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공모에 쉽게 말하면 공범으로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아직 수사는 끝이 나지 않았고 길고 짧은 건 더 가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사심의에서 그런데 수사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수사심의의 어떤 뭐랄까요? 그 결론의 타당성, 그다음에 그 구성의 문제, 정당성, 공정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공개하고 제안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한동훈 검사가 지금 이 시인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전혀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답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과연 앞으로도 그럼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없느냐 예.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예.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받고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인이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전직 검사이고 예. 본인이 다른 사람들 수사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건데 본인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됐다면 더군다나 더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아까 저희가 언급한 권경애 변호사 지난 4월에 네.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 X 이 지모 씨를 불순한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제보자 X와 MBC 방문진 이사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검찰 인권국장이 함께 올려 작전을 펼쳤다 이런 내용의 글인데 여기서 말하는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은 최강욱 대표인 것이고 검찰 인권국장은 황희석 최고 아닙니까? 검찰 인권국장 아니고 법무부 인권국장이고요. 예. 아마 그것도 이제 소설을 쓴 거죠. 예. 최강욱 그 의원은 제가 당일 3월 31일 날인가요? 보도로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제보자로부터 들었는데 예.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제 최강욱 대표에게 얘기를 했었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 보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아무런 뭐 그것도 없습니다. 실제도 없고 이제 결국은 이걸 소설을 쓰고서 계속 권한 유착으로 몰아가고 싶은 의도의 소설일 뿐이죠. 그런데 MBC 보도 9일 전에 황희석 최고가 SNS에 최강욱 의원과 나란히 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밑에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 이걸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획된 거 아니냐. 그 야당과 보수 언론은 이걸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린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을 썼는데요. 예. 3월 22일 날입니다. 3월 22일 날 저희들이 이제 후보진들이 열린민주당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전부 모여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아주 즐겁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최강욱 의원과 제가 이제 아주 정겹게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우리 검찰개혁에 이제 뭔가 출발하자. 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예. 이제 공교롭게도 3월 26일 날 제가 그 제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보도가 나면서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아주 이 사진과 문구가 마치 뭐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각색이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2일 날 사진을 찍었고 네. 제보자를 처음 만난 건 26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제보자를 처음 만났다고 이날 만났다고 하는 증거는 최고께서 다 갖고 계시고 그거는 이미 검찰하고 다 제출했고 제가 여러 가지 공개적인 자료 자리에서도 이미 자료를 공개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는 네.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이상은 22일 날 작전 들어간다 해서 이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일 26일 이후에 이런 사진을 찍었으면은 좀 오해받기 딱 좋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아마 제가 상상을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뭐든지 지금 하나 연결시켜 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예. 이래나 저래나 아마 제가 볼 때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 한동훈 검사도 그렇고 공소장 내용도 그렇고 채널A의 공식 입장도 그렇고 결국은 이동재 기자의 취재 욕심에 의한 일탈이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네. 최고께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뭐 당연히 동의하지 못하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동재 기자가 저기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있는데 대화든 통화든 한동훈 검사가 본인에게 했던 말들이 이미 막 나온 게 있습니다. 예. 더 재촉을 하고 빨리 이것들을 알아보라라는 식으로. 그게 이제 시점이 3월 19일 날 이철 대표가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접촉하지 않겠다.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지 말아라고 아주 강고한 아주 완고한 의사의 표시를 해요. 그 보이사를.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이동재와 한동훈은 아주 수시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 제보자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가 여러 차례 본인의 입장과 의지를 표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동재 한 명으로서 꼬리 자르기 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게 조민주도 계속적인 수사를 하다 보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유튜브에서 황희석 최고가 주진우 변호사, 이동재 변호사죠. 네. 공개 질의 몇 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뭐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사이에서 네. 대화 그 이번에 유출된 녹취록을 보면요. 지난번 네.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면은 이동재 기자나 한동훈 검사나 휴대폰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내용이 지난번이라고 글쎄요, 했던 내용이. 뭐 이미 뭐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다 디가우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뭐 자료가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지금 약간 답보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 이미 공개된 이동재와 한동훈의 그 3월 2월 13일자 대화, 부산에서의 대화, 거기 보면 이미 말한 것처럼 그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둘 사이에서 이철 대표를 소위 압박해서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 이미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3월달 계속 이렇게 그 뭐야 이동재와 한동훈 사이의 통화 내역들이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으로 실행하자라는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작전을 논의한 것이 아닌가. 뭐 당연히 의심스러울밖에 없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지난번 유튜브 나와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 주진우 변호사는 이동재 씨의 변호인인데 왜 한동훈의 변호인처럼 행동하느냐.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왜냐하면 이동재는 구속되었죠. 예. 기소가 됐습니다만 계속 이제 주진우 변호사가 계속 강변을 했던 건 뭐, 그것은 뭐냐면 한동훈 검사와 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예. 그것을 소위 말해서 보호하고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동재에게 모든 것을 다 떠밀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왔던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변호사법으로서는 굉장히 변호사 위반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예. 굉장히 어떤 잘못된 변론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들로서는 이제 이 주진우 변호사가 결국 한동훈과 같이 특수부 검사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결국 한동훈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임된 것이 아닌가. 아. 이동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심지어는 주진우 변호사를 이동재에게 추천한 사람이 한동훈이란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 점 의심하고 있다. 바뀐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수사팀에서는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인 의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게는 아마 내일 발표될 검사장 인사,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있을 어떤 간부들과 평검사 인사에서 지금의 수사진들이 계속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보장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면 아마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그 불기소로 권고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네. 검찰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한동훈 네. 검사만 계속 수사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어차피 뭐 권고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사실을 수사심의위원회가 뭐 저기 이재용 뭐 부회장이나 이번 한동훈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검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일종의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개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